작업자들이 텃밭 먼지를 덮었었다. 오, biar gak asapnya, biar gak nganu. 여기에 소음까지 가세해 공장은 전기 톱날 도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규격에 맞게 1차 재단이 끝난 나무들이 다음 공정을 기다린다. Meja, meja. Kalau tebal meja. Kalau tipis lemari. 각자 완성될 가구의 부분에 맞게 재단하는데 하루 평균 소화하는 물량만 3.3톤에 달한다. 열악하고 힘든 작업 환경이지만 주문이 많아 공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간다. 1차 재단이 끝난 원목은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이곳에서는 용도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재단을 한다. 직선 재단뿐만 아니라 손기술이 필요한 곡선 재단도 한창이다. 아주 작은 곡선을 부드럽게 이어가며 능숙하게 절단한다. 절단면을 매끄럽게 깎는 것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이다. Ini buat meja di atas. 재단사들은 나무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양쪽 손으로 나무를 누른 채 톱날 사이로 밀어 자른다. Ini semua gigi-gigi ini tajam. Ini tuh tajam semua. Setiap pekerjaan bisa cari yang nyaman-nyaman aja gitu. Ada kaos tangan disediakan, cuman yang pekerjanya itu nggak mau pakai gitu.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톱날 사이로 나무를 잡고 능숙하게 재단하는 일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잠깐 방심이라도 했다가는 손가락을 비롯한 신체의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재단이 끝난 목재들은 목공들에게 넘어간다. 이곳에서는 총 30여 명의 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목공일 역시 고되다. 무거운 원목을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지수에 맞게 재고 자르려면 여러 장비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재료가 준비되면 나무끼리 서로 짝 맞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만약에 harus hati-hati gitu aja. Kalau susahnya enggak susah. Kalau enggak hati-hati nanti bisa enggak sama. Kan harus sama. 서랍장 하나 만드는데도 여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다. 서랍이 딱 맞게 들어갈 때까지 치수를 재고 나무를 깎고 또다시 맞춰보고 나무를 깎는 작업이 반복된다. 숙련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라기라 sekitar 5 tahunan. Kan selalu mikir itu dari awal. Mulai lihat gambar sampai jadi itu pakai proses yang lama.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하다 보면 텃밭 먼지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른다. 텃밭이 날아오르는 작업 환경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체력은 금방 바닥이 나고 목이 텁텁해진다. 때문에 공장 곳곳에서 물을 마시는 목공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Bisa menyegarkan badan. Itu aja. Satu minggu kira-kira dapat uang berapa sekian? Rata-rata 400. 400? Ya. 이들의 손에는 인도네시아 가구의 문화와 역사가 있다. 끌 가는 데 몇 달, 대패날 세우는 데 다시 몇 달.
나무의 수축과 팽창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숙련하기까지 그들의 손재주와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Memang kebanyakan masyarakat sini kerjanya memang di furniture. Karena? Karena kebanyakan sini kan furniture semua. Jadi keahlian rata-rata daerah sini khususnya Jepara itu memang tukang kayu, mebel, furniture itu. 이렇게 가구가 조립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목공의 솜씨에 따라 건조 후 뒤틀림이나 균형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 과정은 조각이다. 먼저 표본을 원목에 대고 그려넣는다. 그리고 그려놓은 선에 맞춰 조각을 파는 것이다.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품 못지않은 정성이 필요하다. Ini tempat tidur ini bagian atas, bagian kepala. 인도네시아 가구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조각 때문이다. 예술 작품처럼 멋진 조각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조각품에 열중한 이의 온 몸에서 땀이 배나온다. Jadi nyampe sekarang mungkin kurang lebih 15 tahun saya jadi tukang lukis. Kalau enggak hati-hati, alat-alat ini bisa mengenai tangan. Bisa mengenai tangan dan hasilnya fatal. Kita enggak bisa kerja lagi nanti.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망치와 끌이 전부다. 예리한 칼날의 뒷부분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조각을 새기는 일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숙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Ini seperti nyawa saya sendiri. Jadi seperti ukiran juga. Kalau di sini enggak ada ukiran, enggak ada furniture atau mebel, saya bingung cari nafkah di mana gitu. Memang itu sudah keahlian saya. 철저한 장인 정신에 손기술과 정성까지 더해져야 하는 일. 한낱 나무에 불과했던 재료가 조각가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난다. 숙련된 노동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된다.